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스타트라는 강의로 2021년 8월 12일 8주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를 할 것인데, 먼저 진행 과정을 소개해 드린 다음 13주차, 그다음 14주차 배운 내용, 그다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피모크 8주차 8월 5일부터 8월 12일 오늘까지 학습한 과정인데, 13주차는 이상행동에 대해 배우고, 14주차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해 배우고, 기말고사를 한뒤이 강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3주차의 내용을 소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3주차에는 이상심리학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이 이상심리학 속에서 심리학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 중첫 번째는 이 행동이 규범으로부터 합당한 행동인지의 여부입니다. 이 행동이 그 사회의 규칙이나 그 공동체의 규칙에 합당한 행동인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 개인이 과연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아니, 심리학이 아니고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과연 심리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여부를 통해도 구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회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인데, 이것도 두 번째 기준과 비슷한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사회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적응성에 대한 그런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은 평균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벗어난 행동인지 이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여기까지가 심리학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기준 중 비정상으로 하는 심리적인 장애, 13주차에는 심리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는데, 이 심리적인 장애는 그 사람의 심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심리적인 장애 네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불안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장애라고 할수 있고, 공포증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계속 불안해하고 또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그 심리적으로 계속 우울한 느낌이 들거나 우울하고 계속 그런 느낌이 생긴다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도 이와 비슷한 그런 장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4주차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건강입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인데,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이 단원에서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이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후군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이 스트레스가 노출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자신에 노출이 된다면, 신체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대응을 할때 모든 에너지를 그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데 쓰기 때문에 피로와 식욕 감퇴, 또 우울한 기분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은 증상이 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전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몸도 이게 원래 내 몸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착각입니다. 그 다음, 신체는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한 무리한 반응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반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무리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 우리 몸은 정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자꾸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심리학적인, 아니, 심리적인 일반적 적응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실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신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똥이 마를 때는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체했을 때도 배가 아픈 것 같이 자신의 몸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신호를 수용하고 또그 신호가 수용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이 일반적 적응 증후군에 대해 예방할 수 있고 또 해결 방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8주차 피모크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KM어쿨 심리학 스타트 강의는 끝났고 다음 주 우데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